한국 전통의 중로차를 만들고 있는 하동 화계재이다 홍순창 대표가 대한민국 식품 명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독실한 불자인 홍순창 식품 명인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전통차를 널리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군 화계재다 홍순창 대표, 농림축산식품부에 2023년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중로차 제조기능 보유자 홍순창 대표에게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서를 수여했습니다. 차광 역할을 하는 대나무 아래서 수확한 잣잎으로 덮은 전통 중로차 제조법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이를 4대째 계승 발전시켜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차를 하시니까 또 차 공부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석사 논문도 차로 했고, 그래서 제가 차야말로 우리 인류의 최고의 식품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또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부친인 고 홍솟을 명인으로부터 25년 넘게 전통 중로차 제조법을 전수받은 홍 대표는 이로써 대를 이어 식품 명인이 됐습니다. 또 최근 1년간 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인물은 홍순창 대표가 유일합니다. 중로차라는 것은 대한민국 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에 중로차가 없어요. 대나무밭에서 차가 생산이 되는데 그 잎을 따가지고 차잎을 따서 만드는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식품 명인 제도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습니다. 지금까지 97명이 지정됐는데 현재는 8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전통식품은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식품이자 소중한 무형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수호자임에 긍지를 가지시고 국내외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자 집안에서 자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며 신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홍순창 명인은 현재 한국차자조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차의 붐을 일으키고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는 이번 식품 명인 지정을 계기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차들이 평가 전환을 받고 있거든요. 왜? 특히 국민들이 차를 안 마시니까. 그래서 차를 갖다가 마시게끔 하고, 대한민국에도 이런 차가 있느냐 할 그런 차를 만들고 싶은 게제 포부이기도 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